탈옥 수수가 4개에 2,000원이네. 그럼 이렇게 하겠다. 여러분들한테만 말씀드릴 테니까 비밀이에요. 탈옥 수수를 양 많이 사고 박스를 별도 구입할 수 있는지. 한우 그 트레이플러 사이즈죠. 60만 원이더라고요. 어떻게 사요? 예. 보고 싹 포장해서 주는 마음만 느낄 수 있게. 좋네. 물건이 좋아. 싸고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. 아. 10,000원. 10,000원. 지금 영수증 받습니다. 실례지만 제일 좋은 상품이 어떤 거예요? 제일 비싼 거 얼마짜리예요? 제일 비싼 거 지금 저희 90만 원까지. 90만 원이요? 오. 그렇게 포장하려면 무게가 몇 킬로 돼요? 무게가 지금 3킬로 정도. 아, 너무 바쁘시네. 죄송한데 요거 몇 킬로 되는지 한번 다 달아볼 수 있어요? 어, 야, 딱 저 정도네, 딱 저 정도. 0.5kg 정도를 한우로, 예. 그럼 한우잖아요. 그럼 주는 사람도 마음 좋고, 받는 사람도 한우 받았고. 이거구나, 이거. 이거 0.5kg도 파나요? 죄송합니다. 너무너무 죄송한데요. 이거를. 저렇게 한우 그 90만 원짜리 걸로 이렇게 좀 포장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너무 죄송합니다. 제가 딱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. 어, 저거 아까 그 옥수수 맞아요? 저 네 개 2천 원 산 거거든요. 네 개 2천 원. 눈으로 봐도 믿기지가. 아니 저거 어디 저렇게. 야, 나는 진짜 잘했어. 뭐 선생님한테 속으로 미안하지 않지만 미안한 척하는 걸 되게 잘했어. 어떻게? 진짜. 아, 그럼 내가 한번 혼내볼게. 어. 너 농촌 일로 나와. 너 왜 떠들어? 왜 늦었어? 골무. 왜 늦었어? 왜 늦었어? 엄청나 얘기를 해. 이상해. 야, 이거 진짜 이렇게 하고 웃어줬어. 맞지? 나는 혼난 기억이 별로 없어. 그리고 나는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걸리면 꼭 그 친구들을 나 혼자 혼나지 않았어. 잠깐만, 일단 떠들었어. 떠들었어. 3시까지 떠들었어. 야! 농촌! 야! 농촌 나와. 우리 작은 선생님이 혼내지 않았어. 오히려 얘들도 혼내고 나를 항상 믿고 항상 뒤에서 나를 믿는다고 했어. 아, 저 너무 잘해. 그리고 진짜 잘했던 거는 정말 성적표 나왔을 때 엄마가 엄청 혼내잖아. 그럼. 그럴 때 혼나지 않았어, 난. 왜? 내가 먼저 망했어! 난 커서 아무것도 안 된다! 난 끝났어!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! 난 정말 이렇게 엄마 봐 살펴줬는데 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야! 난 아무것도 안 될 거야! 왜 그래? 그럼 엄마가 먼저 아니야, 잘 될 거야. 저기 스타도 먼저 목줄아 맛있는 거 먹으렴. 너 훌륭한 사람 될 거라고 항상 얘기해. 다음부터 잘해, 이렇게. 다 배우겠다. 정말 아주 저거 아웃난다. 홍철아. 예, 형님. 홍철아 알지? 예. 홍철아. 저는 배신을 모릅니다. 홍철아. 나 무조건이다. 나 미미. Everybody come to 해운대. 우정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끝났습니다. 짝꿍이 되지 못한 사람에게 권장 20대의 벌칙이 있을 겁니다. 지금부터 미미. 내가 짝꿍으로 지목한 친구의 이름을 쓰십시오. 아, 이거 아무도 못 믿겠어 진짜. 홍철아 알지? 예. 아, 미치겠다.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두 커플의 짝꿍이 탄생했습니다. 예스! 예! 예스! 대박이야! 대박! 그럼 지금부터 짝꿍 선정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대박! 아유, 하지 맙시다. 빈정상해합니다. 야, 아름답다. 아름다워. 야, 좋아. 살 사람은 살아야지. 좋았어. 해냈어 이번에. 유재석이 지목한 짝꿍은 노홍철. 봤지? 봤지, 홍철아? 야, 이거. 노홍철이 지목한 짝꿍은 박명수. 저런 짝. 야. 강도 나 때려서 그냥 해. 뭐야? 강도. 아니 또 강도. 아니 얘기를 하면 되죠 강도. 아니 얘기를 하면 되죠 강도. 홍철아 알지? 예.
봉철아 알지? 예. 야! 너랑 총선. 야, 너 내가 나가서 봐. 너 방금 나의 내 이름 보여줬잖아. 야, 저 봉철 저 하이튼. 작품이 완성했어. 예! 예스! 대박이야! 좋았어. 예스! 저 봉철 저 하이튼. 그럼 저 둘이. 가 지목한 사람은 노홍철. 야, 이 정말 진짜. 노홍철. 야, 이 정말 진짜. 노가리 노.